인강쌤들도 암기장 회독 엄청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회독이 사실 되게 효과가 있어요. 빛을 발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기장 회독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암기장 회독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엄청 잘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암기장 또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해하면서 외워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못 풀어요. 그렇게 해갖고 문제는 못 풉니다. 문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 설명을 들으면 암기장 안 들었을 때랑 완전 달라요. 아, 이게 그거구나 이러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이거를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니까 암기장을 회독했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절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게 문제로 나오고 제 해설지를 보면은,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떡하냐 하면 다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교재를. 하셨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암기장 회독을 막 돌리니까 내가 막 다 안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암기장 회독하시면서 제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면은 진짜 실력이 막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때를 놓치지 말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벌레는 너무 잔인한가? 아무튼 뭐 이게 뭐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막 그걸 망치로 때려서 이렇게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땅이 흐물흐물해졌을 때 할 때 한 목에 잡고 이렇게 망치질해 갖고 다 집어 넣어 버려야 돼요. 자, 암기도요, 선생님. 이게 이해 암기 어느 정도 암기장 듣고 이해하면서 좀 뭔가 됐다 싶을 때 그때 더 해 버려야 돼요. 그럼 암기 확실하게 되는데. 문제는 암기로 끝나지 않고, 선생님 다음 주 내일부터 문제를 풀면 아시겠지만, 내일 문제는 좀 쉬울라나, 우리 수준에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공개모고 뭐 이런 거 보기 시작하면서는 아마 선생님들이 현타가 좀 올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보니까 제가 현타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야 겸손하게 공부를 하지. 지금 이제 처음에 자신감을 잃었다가 암기장 회독하고 이론 들으면서, 아, 내가 좀 아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야 자신감을 가지니까. 근데 이쯤에서 이제 다시 현타를 좀 드려야 되는 저의 또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절대 자신감은 가지셔야 돼요. 와, 지금 4월인데 내가 이렇게 잘 알아? 이런 자신감 갖는 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절대 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당연하게 읽고 지나갔던 문장들 있죠? 이게 왜 쉽게 느껴지냐면, 암기장 때 딱딱 외웠거든요. 전체를 구조하면서 딱딱 외웠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진짜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 모른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분명히 내가 외우고 이해까지 한 그 개념이 시험에 났는데, 요렇게 돌리면은, 그게 그 말인지 조차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우리 또 뭐 있냐 하면은 아예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수업이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아교육과정 서답식 문제로 보는 유아교육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거를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막 지지고 복고해서 다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문제를 드리면 와장창 틀린다는 거지 또. 그죠? 그것까지 다 해야 돼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한 5월 중순 뭐 이때부터 문제 막 풀 건데, 그 전까지 선생님들이 이 이제 조금 아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알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암기를 확실하게 하고, 이제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현타를 좀 느끼시면서 과제를 좀 퀘스천.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과제를 느끼셔야 돼요. 답은 제가 천천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께서 내용 이해와 암기는 물론이거든요. 솔직히 어머 난 지금 늦게 합류해서 모르는데, 이거는요 내용 이해와 암기는 솔직히 맘먹으면은 N수생 선생님들은 일주일이면 됩니다. 사실 일주일이면 돼요. N수생 선생님들은. 초수생 선생님들은 맥시멈 길게 잡아 한 달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시작하는 분들 한 달만 눈 딱 감고 하면은 내용 이해하고 암기까지 돼요. 그리고 지금 저랑 처음부터 오셨던 분들 너무 좋아하시지 마세요. 겨우 한 달 거리 잘하신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지금부터 출발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어떤 퀘스천을 지니셔야 되냐 하면, 앞으로 공개모고, 근데 1회차 공개모고는 그렇게 어렵게 낼 생각이 아닌데, 문제를 제가 아직도 수정을 좀 하고 있는데, 또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선생님들이 풀을 이렇게 길어주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개모고 1회차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생각만큼 답이 써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암기는데 암기는 계속 하면 돼요. 지금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되고 문제를 풀면서 이걸 어떻게 잡지? 그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 정리만 되면은 이 커트라인을 훌쩍 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 정리에 대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고민을 좀 하시면서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관건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문제 풀이할 때 관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많이 풀어야 돼요. 무조건 많이 풀어야 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낯선 문제가 없는 만큼 점수가 나와요. 논술이든 교육과정이든.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이 풀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문제 단권화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두 가지 과제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푸는 거랑 단권화하는 거랑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방법을 이따 알려준다고 해놓고 지금 막 얘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이 푸는 거는요. 선생님들 지금 암기가 돼 있으니까 실전 보고 막 잘 풀 것 같죠? 절대 못 풀어요. 절대 못 풉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아직 한 5월, 6월 이 정도까지는 문제를 이제 많이 쏟아 드릴 거예요. 차츰. 문제를 엄청 쏟아 드릴 건데 그때는 절대 실전 보고처럼 못 풉니다. 그럼 스트레스 쌓여서 중간에 포기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도 했고 교재도 탄탄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 이게 그거였구나. 와 근데 나 이거 잘 모르겠구나. 이러면서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서 모의로 풀어보셔야 돼요. 자 제가 유튜브 찍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자 있잖아요. 왜 비행기 조종하고 이럴 때요. 비행기 조종할 때 처음부터 비행기 몰고 나가가지고 막 진짜로 이제 비행사니까 너 비행기 몰아 막 이러면 다 죽겠지. 다 죽어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무슨 전자 무슨 오락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가상으로 해보고 그것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잘 비행기 잘 타는 이제 잘 조종하는 그런 막 인류 파일럿 그런 선배 파일럿 옆에 앉아가지고 선배가 하는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요. 엄청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많은 문제를 푸는 과업이 있는데 처음부터 자기가 다 풀라 그러면 비행기 몰고 나가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못해요. 못해. 못하니까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제가 드리면 그거는 제가 해설하고 강의하는 거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보는 것 자체가 푸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많은 문제 풀어야 돼요. 많은 문제를 풀고 그러면 흉내 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된다고요. 우리 논술 같은 것도 이렇게 필사도 해보잖아요. 애들도 처음에 뭐 무용 배우거나 이럴 때 그냥 선생님 따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제가 많은 문제를 내드리면 그제서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하는 걸 보면 선생님들이 뭘 배우냐면 제가 문제지와 해설을 엄청 자세히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해설 강의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 문제는 이렇게 읽는 거구나. 아, 키워드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내가 공부한 암기장과 기본서가 이렇게 문제로 되는 거구나. 이걸 배워요. 그러면서 제가 문제 푸는 거, 답 쓰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알려드리면은 그걸 따라하시면 돼요. 그게 그리고 굉장히 쓸모 있는 게 뭐냐 하면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문제 뱅크 똑같이는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워낙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유형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 자, 왜 그래서 우리 왜 수학 경시대회 나가는 애들 제가 수학 문제지 엄청 푼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경시대회 나가는 문제집을 뭐 일본 문제집, 미국 문제집 막 다 풀고 온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 유형을 안 벗어나니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제가 온갖 문제를 다 풀어드리면은 그 유형을 안 벗어나기 때문에 스킬을 익히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막판에 실전 보고서 엄청 봅니다 우리. 실전 보고 막판 실전 보고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과제는 단권은 아직 못해요. 단권은 아직 못하니까 이제는 많은 문제를 다루는 게 앞으로 남아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금씩 문제를 드리니까 그거를 소화하시는데 각자 상황에 맞게 소화하세요. N수생 선생님들 문제 잘 푸시는 분들은 그냥 막 풀어보셔도 되고요. 초수면은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강의하는 거 듣고 약간 복습하는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 한마디만 더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암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7년 기출 정리 잘 하시는지 그게 좀 좀 이렇게 의심스러운데 27년 기출은 문제를 실전처럼 타임 맞춰놓고 풀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드리는 해설지 그게 뭐냐 하면 내용 정리예요. 내용을 암기장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 27년간 기출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나눠서 해설지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개론, 강론 정리해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해설지만 좀 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력이 되시면 타임을 맞춰놓고 타임을 나 자신한테 맞게 완전 초수 선생님들은 한 70분, 80분, 90분에 맞춰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실전처럼 풀어보시고 자가참사기 해보시고 그다음에 N수생 선생님들은 한 40분에 이미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40분에 맞춰놓고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시고 자가참사를 해봐야 돼요. 자, 제가 자가참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논술이든 교육과정이든 자가참사 왜 하라 그러는 걸까요? 선생님들이 제가 자가참사를 시켜봤더니 그냥 자가참사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자가참사를 하라는 이유는 내가 뭘 틀리나 내가 어떤 유형을 틀리나 그다음에 내가 어떤 걸 내 실수 유형은 뭔가 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쓴 답안의 문제점이 뭐가 있나 이걸 스스로 분석해보라는 뜻이에요. 자가채점을 제가 해보라는 이유는 내 답안을 내가 스스로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구해야지. 실수하는 유형도 사람마다 똑같거든요. 자, 그럼 자가첨삭을 했으면은 내가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문제 읽는 유형이 실수 유형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아, 요거를 어떻게 극복하지? 그걸 생각해가지고 대책을 구해야 되는데 대책을 못 찾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상의해드릴 테니까. 방법이 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그럼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거는 우선은 뭐 기본서 이해 잘 하시고 암기장 잘 돌리시면 지금 굉장히 잘 하시는 건데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이제 문제를 좀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푸는 거 해설지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왔지 요거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 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본서 요건 당연한 것이고 문제 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여력이 되시는 분은 기출 해설지 기출 해설지를 다시 복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력이 더 되시는 분은 기출을 최근 기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전처럼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실전처럼 푸는데 시간 제한은 각자 선생님들의 현재 상황에 맞추시면 돼요. 초수 선생님은 시간 제한 안 하고 실전처럼 풀어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70분 진짜 시험처럼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N수생 선생님들은 한 40분 이 정도로 맞춰서 실전처럼 풀어보시고 자가첨삭. 그거는 나를 분석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까지 하시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 근데 제가 지금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간에 스탑하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합류하신 선생님들 지금 요 기본 개념 암기와 구조화까지는 한 달이면 족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달만 촥 빡세게 해주시면 되고 이미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 너무 잘하셨지만은 이거는 이제 한 달치 하신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아, 지금까지는 잘했으니까 앞으로 정말 잘해야지 지금까지 한 거는 10분의 1도 공부를 안 한 거다. 그걸 좀 명심하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